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명단이 쭉 열거되고 있는 이 구절들 중에서 첫 주에는 16절 한 절을 가지고 베드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또 그 다음 주간 둘째 주에는 17절 말씀을 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18절 말씀을 가지고 거기 나오는 여러 제자들 명단 중에서 맨 앞에 나오는 안드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예수님의 열두 제자 마지막 부분인데요. 마지막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절 구분은 저자인 마가가 한 게 아니고 후대에서 이제 편의상 이렇게 갈라놓은 그런 장과 절이지만 이 절 따라 말씀의 그 의미를 부여하면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또 거기에 참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9절 말씀은 이 한 말씀을 한 절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19절입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 저는 이 19절을 읽다가 그 중학교 영어 수업 시간에 생각이 불쑥 떠올랐는데요. 그 이게 몇 학년 때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영어 선생님께서 이제 두 단어를 비교하면서 이 famous라는 단어하고 또 notorious라는 이 두 단어를 가지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이 famous는 이 긍정적인 차원에서 유명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고 또 notorious는 똑같은 그 유명하게 알려진 것을 설명하는 단어지만 이거는 부정적인 차원에서 이건 악명 높다 이런 뜻으로 쓰인 단어다.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그 수업을 들으면서 적어도 나는 이 notorious, 나는 악명 높은 인생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걸 다짐했던 기억이 제가 떠올라서 미소가 지어졌는데요. 19절 읽으면서 왜 이 단어가 떠올랐을까요? 바로 지금 이 가룟 유다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늘 그 이름 다음에 꼬리표처럼 따라 붙는 이게 notorious 아닙니까?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이런 수치와 불명예를 그 꼬리표로 달고 다니고 있는 인물이 이게 가룟 유다인데요. 사실 저는 뭐 가룟 유다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저보고 목사님 가룟 유다를 딱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룟 유다는요, 성장이 멈추어 버린 사람. 이걸 두 마디로 이제 늘리면은 성장이 멈추어 버려 미숙했던 사람, 이렇게 늘려 설명할 수 있고요. 조금 더 늘리자면 성장이 멈추어 미숙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그 생각을 빼앗긴 사람, 조금만 더 늘려 이제 내 마디로 말하면 성장이 멈추어 미숙했던 그가 그 미숙함으로 마귀에게 마음이 뺏겨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 뭐 이렇게 요약을 하면은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요, 그 나쁜 사람이기도 하지만 더 결정적인 이 사람의 특징은 미숙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룟 유다 하면은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4장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가룟 유다는 어린애처럼 미성숙했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가룟 유다 하면은 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하나 더 있는데 아마 다 이거 떠올렸을 것 같은데요.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가룟 유다 하면은 왜 이 구절이 떠오를까요? 잘 아시는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참 이게 오늘 그 설교 제목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이 유혹을 당하지 않을 만큼의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야 된다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을 묵상을 하다가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아니 그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성장이 멈추어 버렸나?
어떻게 하다가 성장이 멈추어서 이런 미성숙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나? 이게 참 굉장히 이거 중요한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쭉 정리를 해보니까 한 세 가지로 가롯 유다의 그 성장이 멈춘 이유들을 분석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왜 성장이 멈추었습니까? 자기가 설정해둔 이 낮은 단계의 꿈에 집착했기 때문이에요. 레슬리 플린이 쓴 열두 사도 이 책에 보면은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환멸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있었던 이게 예수님을 팔아버린 원인을 제공했고, 두 번째 왜 예수님을 팔아버렸나? 가롯 유다 내면의 탐욕 때문에, 탐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분석 중에 앞에 나와 있는 왜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그렇게 환멸하게 되었나, 아니 그 존귀하신 주님을 가까이 있으면서 점점 주님에 대한 불신과 환멸이 싹 트게 됐나, 그게 자기 생각의 틀이 너무 확고했기 때문 아닙니까? 가롯 유다는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로 신음하던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게 무슨 꿈이 있습니까? 자기가 보니까 이 예수라는 분이 그 고통 속에 있는 자기 민족을 로마로부터 구원해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낼 그런 지도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꿈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는데, 시간이 갈수록 실망인 거예요. 아니 그 로마에 대항하려면은 군사를 모으고 힘을 모으고 카리스마를 가진 아무도 범접하기 어려운 그런 지도자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계속 예수님은 실망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약한 말만 하시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아 이래가지고 로마랑 어떻게 싸우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군중들이 흥분해가지고 막 예수를 왕으로 삼겠다고 열광할 때 얼마나 나약한 예수님인지 슬그머니 빠져나가가지고 산으로 가서 기도하고 계시는 게 도무지 이게 마음에 이게 안 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가롯 유다의 성장이 멈춘 이 원인이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성장이 멈추는 것과 똑같은 이유라는 걸 아십니까? 아니 어떻게 그 좁게 좁은 이 피조물 인간의 그 생각, 인간의 꿈을 큰 그림을 그려나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서 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 좁게 좁은 자기 생각을 크신 주님께 맞추어야 되지, 아니 어떻게 그 좁은 자기 생각에다가 주님을 끼워 넣으려고 하니까 마음에 환멸밖에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는 늘 이 시야 좁음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 자기 민족 해방에 대한 꿈을 꾼다, 이게 어떻게 나쁜 겁니까? 오늘 교회가 분열하는 게 다 이거 아닙니까? 아니 왜 한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고. 왜?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우리는 완성품을 가지고 꾸는 게 아니라 조각품 하나 잡고 있는, 이게 모든 걸 다 말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여기서부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늘 이 하나님의 지침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가롯 유다가 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주변에 다 보고 계시잖아요. 너무나 자기 확신이 강한 그 사람들이 맨날 그냥 주변 사람들에 대하여 울분을 터뜨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신뢰가 안 가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가롯 유다가 딱 여기에 지금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다면 두 번째로 가롯 유다는 어쩌다가 성장이 멈추게 되었나? 자기 약점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지금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아까 두 번째 이유를 그가 가진 탐욕 때문이었다, 탐심 때문이었다 분석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2장 5절 6절을 보십시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이 가룟 유다는 제자들의 재정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맡았는데 이 사람은 돈에 약한 거예요. 돈만 보면은 이게 뭐 공금인지 사금인지 뭐 분간이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몇 주 전에요, 예수님은 강점으로 일하시고 그 사람의 약점을 보완해 주신다고 그게 특징이라 말씀드렸는데, 마귀는요 그 인간의 약점을 후벼파면서 그 약점으로 무너뜨리는 존재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을 힘입어 성장하시든지 그것 때문에 무너지시든지.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돈에 약한 거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입니다 그때의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뭐 이상한 뭐 가룟 유다 무슨 무슨 역할론이라는가 이런 황당한 이야기들을 가끔씩 하는데요,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돈 때문에 넘겨주는 짓을 하게 됐다. 이게 저는 참 두려운 마음을 가져다 주는 게요, 이거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무너뜨리는 도구로 쓴다는 이 사단의 그 방식이 베드로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이 베드로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뭐든지 자신 있다고 뻥뻥 그냥 큰 소리를 치고, 그리고 큰 소리 쳐놓고도 그에 대하여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는 이런 허술한 면을 갖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것을 가지고 공격하잖아요. 베드로같이 의리 있는 사람한테 돈으로 유혹 안 합니다. 그 마귀가 얼마나 고단수 전략적인데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유혹할 수 있는 그 약한 부분 그 방치하시면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건강을 다치는 분 한번 보세요. 막 온 몸이 다 건강하세요. 막 그래서 막 펄펄 뛰는데 딱 한 군데가 무너지면 그것 때문에 건강을 다 상하는 거 아닙니까?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 성경에 등장하는 삼손은 나중에 한번 가서 찾아보세요. 이 사람은 성경에 등장하면서부터 여자로 밝혀요. 뭐 이방인이고 뭐고 뭐 상관없이 치마만 두르면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 아닙니까? 그걸 방치했더니 결국은 들릴라라는 여자한테 그냥 인생 전체를 다 그 무너지는 눈이 뽑히고 막 엄청 비극을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모른 척 하시면 안 됩니다. 다락방 같은 거 할 때 사랑으로 순장님이나 순원 분들이 집사님 다 좋은데 이런 부분을 참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 그러면 기분이 나빠가지고 저까지 게 뭔데 이런 소리 안 하냐고 그러고 막 안 나가. 그 큰일 나는 일이에요. 왜 우리 교회 교육 전도사 이제 신학교 1학년 기껏 20대 후반밖에 안 되고 30대 초반밖에 안 되는 그 교육 전도사가 일부에 맞추고 저한테 메일로 목사님 설교 이게 좀 그런데요 이런 의견을 내가 왜 대환영을 하느냐고요. 누가 지적하는 게 이게 무슨 그게 상관입니까? 그 지적이 유익하기만 하다면 그게 날 살리는 거 아닙니까? 가룟 유다는 그 약점을 방치했기 때문에 망해버렸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 분석이 이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쩌다 성장이 멈추어 버렸나? 몸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지 몰라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모태신앙 같은 오래 예수 믿는 분들에게 무서운 경고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화적으로 난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늘 익숙한 대로 난 주일날 예배 보러 와요. 그건 너무너무 귀하지만 가룟 유다의 문제가 뭡니까? 아니 지금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그 악한 짓을 저지르기 전에 얼마나 많은 경고를 통해서 그 생각을 돌이키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경고를 하지만 가룟 유다는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김기현 목사님이 가룟 유다 딜레마 이런 제목의 책을 썼는데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에 문제가 있었다. 이 굉장히 제가 흥미롭게 본 그 내용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2절입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자,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가 하면은요, 여기 나오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바로 그 앞에서 예수님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막 모든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닌데요? 막 이런 이야기도 하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든 제자들이 지금 주님 어떻게 부르냐? 주여!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 지금 주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유독 가롯 유다만이 25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그리고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릴 때도 같은 호칭을 씁니다. 49절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가롯 유다는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학식 높은 선생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문제를 가져다 주느냐? 자,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다음 보세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여기 나오는 그 주라 시인하여, 이건 그리스도의 주재권, 영어로 말하면 로더십을 말하는 거예요. 뭘로 의미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고백 속에는 그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나 그 묵상할 때 주님이라고 할 때마다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고백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나의 전인격과 내 전생애를 내가 나는 그분께 맡겨드리겠다는 이 고백이 내포되어 있는 게 주님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랍비. 참 두려운 건요, 오늘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딱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분이 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으로 모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도 4대 성인 중에 하나 아니냐. 그 훌륭한 분이지.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 여러분,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니셨어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인격적인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로드십, 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지 않는 신앙생활은 성장이 없습니다. 기왕에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고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가룟 유다는 성장이 멈춰버렸고요, 그 미숙한 성장이 멈춰버린 그 상태를 마귀가 유혹을 했고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려 주님을 팔아버린 인생이 그 가룟 유다다. 이런 분석이 뭐 이것도 필요하겠지만요, 우리가 지금 가룟 유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거는 아이고 그 인간이 그게 아주 부실한 인간일세 그러려고 우리가 저 말씀 보는 거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요소들, 이 가룟 유다 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세 가지를 분석하면서 섬뜩섬뜩한 게 다 갖고 있거든요. 제가 제 안에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있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를 분석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오늘 말씀에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런 죄성을 가진 우리가 가룟 유다가 넘어갔던 그 비참한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그 대안을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대안이 뭐냐? 이 두 단계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이 회개를 통한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가룟 유다가 용서받지 못할 악한 짓을 해서 망한 게 아니고요, 가룟 유다는 그 삶 자체가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망한 케이스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이런 짓을 저지르기 전에 수없이 많은 경고를 통해 그것을 돌이키기를 원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더 치명적인 건 뭐냐? 그 경고를 무시해서 결국은 그런 어리석은 주님을 팔아버리는 자리에 빠졌는데 수습하는 걸 보세요, 수습을. 양심이 있었대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스승을 이렇게 팔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아주 양심적으로 자살을 했다고 나와 있지만 여기에 가룟유다의 그 정체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가룟유다가 굉장히 그 후회하고 양심적으로 처리한 것 같지만 주님의 기준으로 보면 얘는 끝까지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끝내는구나. 그거 아닙니까? 끝까지 나랑 상관없이 지 멋대로 지 생각대로 하고 수습을 하는구나. 이게 베드로와의 결정적인 차이 아닙니까? 박순용 목사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런 책을 썼는데 거기서 베드로와 가룟유다의 결정적인 차이를 너무 잘 설명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지만 결국 회개하여 주님께 돌이켰습니다. 하지만 가룟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는 데 그쳤습니다. 유다는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웠던 반면 베드로는 죄된 상태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이 더 힘들었던 것입니다. 이 차이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가룟유다는 진정한 회개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웠고 베드로는 회개하지 않는 것, 그 죄된 상태에서 돌이키지 않는 게 더 힘들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지체들은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들에게는 거룩한 영, 곧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잘된 설명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회개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회개는요, 내가 예수님과 상관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도구고요. 회개는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예요. 가룟유다가 그 악한 행위로 망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아요. 우리말로 하자면, 우리식으로 하자면 그냥 후회하는 거, 후회.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 한 번으로 막 3,000명을 회개시키고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 생에 이런 날이 한 번이라도 올까요? 너무너무 부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면서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탄식이 나오니까 베드로가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뭘 요구하느냐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여러분, 왜 말씀 듣고 마음에 찔려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첫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는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회개라는 책을 이제 저술했는데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책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회개할 때 반드시 밟게 되는 그 단계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 단계가 회개의 첫 단계가 뭐냐? 죄에 대한 자각. 다시 말해서 이 인간의 죄성을 자각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 이게 회개의 첫 단계래요. 맨 마지막 단계가 뭐냐? 자신의 본성이 날 때부터 악한 것임을 깨닫고 인식하는 거. 그래서 그 다윗이 악한 죄를 저지르고는 범죄하고 회개하면서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철저하게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자신을 자각하게 된 거.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뭐라고요? 언제든지 이런 무기력한 상태에 빠질 수 있는 이 연약한 상태를 자각하는 것.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에게로 다가가는 것. 이게 회개라니까요.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그 우화 하나가 늘 저에게 경종이 되는 것을 느끼는데요.
이게 그 정갈과 개구리 우화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이게 이솝 우화다 그러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이게 지금 그 작자 미상이다 뭐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그 누가 말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정갈이 이제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제 헤엄을 못 치잖아요. 수영을 못 하니까 이제 정갈이 그 헤엄을 잘 치는 개구리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나 좀 업어줘. 그래서 너 등에 타서 이 강을 좀 건너고 싶다. 그랬더니 개구리가 막 질색을 하는 거죠. 그러면 너 나 쏠 거잖아. 독침 쏠 거잖아. 그 위험한 짓을 내가 왜 해? 그랬더니 정갈이 참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요. 아니, 생각을 해봐라. 지금 강을 건너는데 내가 너를 독침을 쏘면은 너만 죽냐? 그 나도 죽는 거 아니냐? 물에 빠져.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하겠느냐? 이 개구리가 그 말에 그냥 혹 넘어간 겁니다. 듣고 보니까 그러네? 타라. 그래서 이제 정갈을 태우고 한참 이제 강을 건너는데 뭔가 뜨끈뜨끈해지더니 마비가 오더니 이게 독침을 쏜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죽었습니다, 결과. 이 개구리가 죽어가면서 너무나 분노에 차가지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느냐? 왜 날 찔러서 둘 다 죽게 만드는 거냐고. 그랬더니요, 정갈이 죽어가면서 던진 그 한마디가 저에게 뼈에 새기는 경고예요. 이런 말을 해서 정갈이, 왜 날 찔러서 둘 다 죽게 만드는 거냐고. 그랬더니 정갈이 하는 말이, 어쩌겠니? 이게 내 본능인걸. 아, 강 건너기 전에는 굳게 마음먹었죠. 안 쏘려고. 또 쏘면 자기도 죽는 걸 알기 때문에. 정갈은 뭘 몰랐습니까? 그거를 통제할 힘이 자기에게 없다는 걸 몰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쩌겠니, 이것이 내 본능인 걸. 저는 우리 젊은 내 조카 같고 내 딸 같은 우리 젊은 여성들에게 내가 여러 번 말했지만 또 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믿을 수 없는 말, 오빠 믿지? 이 말에 참 가슴 아픈 상처를 간직하게 된 사람들이 유사 이래로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오빠가요, 그 말 할 때까지만 해도 그 말이 진실이었을 거예요. 그거 사기치려고 한 말 아닙니다. 근데 오빠 믿지? 그러놓고는 결과로, 어쩌겠니? 이게 내 본능인데. 이게 인간 아닙니까? 사춘기 애들이 부모님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 저 좀 믿어주시면 안 돼요? 아, 믿어야죠. 자녀인데. 그러나 여러분, 그 자녀들은요,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다는 걸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려운 겁니다. 어쩌겠니? 이게 내 본능인걸. 제가 지금 뭘 강조하는 겁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뭘 강조했다고요?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런 자신이 지닌 본성, 날 때부터 무기력하기, 죄에 대하여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사는 삶을 결단하는 것. 이게 회개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통한 주님과의 관계 회복,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처절한 자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의 그 주옥 같은 그리스도 은혜에 대한 감격이 선포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과의 관계 회복 차원에서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그렇게 회개를 통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면 거기에 머무시면 안 되고 두 번째 단계로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주님의 영향력 아래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을 아까 인용해 드렸는데 이 구절은 15절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자, 14절부터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기 위하여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의 사명 그에게까지 자랄지라예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생명체는 자라함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이 성장이 없다. 그 100% 죽은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랑 함께 사회 가던 그 이관성 목사님이 이 대구에 있는 아주 좋은 교회로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해 가셔서 이 지난주에 이제 그 담임 목사 위임 예배를 드렸는데 저보고 이제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보통 토요일 날 하면은 제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지방에는 갈 수가 없는데 수요일 날 있다 그래서 이제 차를 몰고 그 대구로 내려갔는데요. 제가 거기서 두 가지 기쁨, 너무 마음이 기쁜 걸 경험했거든요. 하나는요, 그 교회 어떤 장로님인가가, 장로님이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이관수 목사님 이렇게 잘 키워서 우리 교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벌써 성도님들이 우리 이 목사님 되게 좋아합니다. 아, 그게 진짜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뻤던 게, 오랜만에 이제 담임 목사로 나간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들이 몇 분이 부부로 거기에 축하로 오셨더라고요. 어떤 분은 한 2년 만에도 보고 또 한 1년 반 만에도 보고 지금 그 전북에 있는 두 목사님도 거기 왔고 서울에 있는 담임하는 목사님도 왔는데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그 한 1, 2년 사이에 이분이 또 성장한 거예요. 보니까 아, 그 청출 어람, 나 이게 이론인 줄 알았는데요. 지난주 제가 깨달은 겁니다. 진짜 그 스승을 능가하는 그런 성장하는 제자가 그 스승에게 기쁨일 수 있다는 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이 한번 다 초대해가지고 홈커밍데이, 그분의 성장, 그분들의 성장을 내가 정말 기쁨으로 한번 목도해야 되겠다. 그럼 반대가 딱 나오죠. 스승에게 제일 슬픈 게 아무리 애를 써도 성장이 없는 제자. 예수님이요, 가룟 유다를 향해 되게 슬프셨을 것 같아요. 성장이 멈춘 제자. 여러분, 우리가요 무슨 악한 짓을 해서 주님을 슬프게도 하지만 성장이 없는 그 상태가 주님을 슬프게 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이 베드로를, 가룟 유다를 보면서 또 한 가지 제가 마음에 배운 게 있는데요. 성장이 멈춘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가룟 유다를 보니까 감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경이로움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어디서 제가 이걸 깨달았나? 요한복음 12장에 지금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옥합을 깨뜨리며 참 눈물로 그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고 있는 마리아, 그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그 내용이 요한복음 12장 3절이거든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벅찬 감격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게 가룟 유다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그 분위기 깨는 이 한마디, 바로 그 다음 5절을 보십시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뭐 그냥 이게 좀 그 물질에 약한 그 자기 음흉한 어떤 본능을 드러낸 거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지만 저는 다 다른 것 차치하고요. 감격을 잃어버린 인생. 지금 그 여인이 오죽했으면 모든 에너지를 그 주님을 그 감사를 표현한 여기에 지금 감격으로 눈물로 지금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꼭 AI 컴퓨터 같아요. 냉정한 인간.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이런 감정을 잃어버린 분들을 가끔씩 봐요. 그러면 마음이 참 슬픕니다. 여러분, 성장하고 계세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이 주님께서 그 주신 은혜에 대한 그 감탄, 그 경이로움이 있으세요? 경이로움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딱딱 바른 소리만 하고 바른 말, 착 잡히지 않은 말들만 따박따박 잘하는데 그 감탄을 잃어버린 인생이 그게 참 불행한 인생이에요. 지난주 수요일 날 그 이관수 목사님 담임 목사 위임 예배 때 모처럼 제 아내랑 같이 갔거든요.
그리고 제 고향에 왔으니까 이제 그 위임식이 다 끝나고 그냥 집에 가기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랐던 곳에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렇게 너무너무 오랜만에 참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이제 분당으로 가려고 고속도로 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일부러 간 것도 아닌데 제가 자란 동네를 지나가게 된 겁니다. 근데 깜짝 놀랐던 게 내 모교의 종탑이 보이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제 아내 보고 저 내 모교회다 모교회 이제 종탑이 저는 모교회인데 내가 이 동네에서 내가 이 내 무대라고 막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제 모교회가 원래 이름이 성박교회예요. 교회가 벌써 이게 변두리 외곽이라는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참 가난한 분들이 많았고요. 그 중에도 저는 별로 뭐 희망이 없고 꿈도 별로 없고 그저 뭐 그냥 평범하게 짝이 없던. 그래서 제가 그날 차 안에서 너무너무 마음에 감탄이 일어나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저 어린 시절에 그 가난했던 또 아무런 꿈도 없던 나를 생각하면 이후에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걸어간 이 길 자체가 이게 기적이다. 이게 홍해가 이게 내 안에서 이게 12번도 더 갈라진 거거든요. 운전하고 가는데 마음에 막 감격이 일어나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동네에서 아무런 꿈 없이 자라던 별 희망도 없어 보이던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12년 동안 담임 선생님에게 단 한 번도 주목받아 본 적이 없는 참 미미한 성박교회 다니던 어린 이찬수라는 사람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 갈수록 더 기쁘고 갈수록 더 윤택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이 감탄이 너무너무 기쁘게 올라오는 게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고속도로 들어가면서 여보 또 오자 또 왔으면 좋겠다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유혹당하지 않을 만큼의 성장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장이 되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해주신 일들에 대한 감탄이에요. 그 가룟유다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그 현장에서도 자기랑 생각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냉랭하게 바라보는 그 모습을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그 놀라운 현장에서도 그 감탄 경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 인생이라면 밤새 고생하던 자기들을 주님 찾아오셔서 풍랑아 잠잠하라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사건을 감탄으로 보지 못하는 거 이거 비극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이 감탄이 있습니까? 분석은 잘하시는데요 가룟유다처럼 교회가 말이야 이게 문제고 순장은 저게 문제고 순원은 이게 문제고 분석은 잘하시는데 감탄은 잃어버렸다 성장이 멈춰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는 결론으로 이 찬양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527장 저는 여기 나오는 3절 가사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저는 이 가사가 너무너무 눈물 나게 좋아요. 징계를 받잖아요 아프잖아요 그건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때리시고 또 어루만져 위로해 주셔서 우리 주님 넓은 품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 여기에 순종한 사람이 베드로고 여기에 불순종하고 멋대로 마무리한 인생이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랑 베드로가 참 허물 많은 공통점이 있다 할지라도 이 주님의 부르심에 참 귀를 열고 반응하는 베드로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번 불러보기 원합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오 지은 죄가 아무리
높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우리 3절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어서 돌아 오오. 어서 돌아만 오. 하나님의 징계 채찍마저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으르만져 위로해 주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 마음을 헤아리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참 과거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 뼈아픈 후회 순간들이 떠올려진다고. 그때 내가 왜 용서의 손을 내밀지 못했을까? 그래서 관계를 깨트려버렸을까?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미련하게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이렇게 됐을까? 어떤 죄의 자리에 유혹에 넘어가 참 어떻게 내가 이런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게 됐을까? 돌이킬 수는 없지만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아픔을 회개를 통해 주님과의 관계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베드로의 길로 가시면 돼요. 일처리 수선마저도 가룟 유다는 저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요. 그냥 자기 방식대로 처리했잖아요. 저는 이 가룟 유다를 묵상하면서 오히려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울컥울컥 눈물을 눈가에 이슬이 맺힐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인이라 생각합니다. 염치 불구하고 체면 불구하고 그저 주님께 들이미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주님, 부인해버렸는데 그래도 저는 주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베드로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가룟 유다의 길이 아니라 베드로의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돌아온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절 이렇게 노래합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고. 징계 채찍마저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주신 말씀 마음에 담, 하나님 성장이 멈춘 가룟유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장이 멈춰 미숙한 자리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장이 멈춰 미숙하여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긴 가룟유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비록 약하고 연약하지만 회개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가며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숙과 성장을 향해 나가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다 가룟유다와 같이 아버지, 내가 만든 이 생각의 틀, 내가 만든 이 생각의 틀에 갇혀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 생각에다가 그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표정함에 맞추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좁기 좁은 내 작은 생각 안에 그저 하나님의 뜻을 기계적으로 재단하려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이 깊이와 차원이 다른 깊은 생각이시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들 삶의 지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룟유다처럼 몸은 주님을 따라 다녔지만 실상은 주님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주님의 다스림의 영역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전갈과 같은 존재입니다. 내 본능이 그러한 걸 어떻게 하느냐 항변하는 그 전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다스림의 영역 안에 들어오는 저희들이 되도록 믿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기다려주시는,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넓은 품에 아버지 안겨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는 신앙의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가룟유다를 묵상하고 살펴보는 동안에 마음에 참 아픔이 많았습니다. 여전히 이 부족한 종 내면에 내 생각이 꽉 차 있습니다. 이 좁디 좁은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생각으로 모든 진리를 다 담고 있는 것처럼 편 가르고 적과 내 편을 만들고 그저 주님의 십자가 아래 모여든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저 우리끼리 아웅다웅하며 지내는 이 모습이 가룟유다의 본능의 모습과 같은 것을 발견하고 참 회개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많은 경고를 주시며 돌이키기를 원했지만 가룟유다는 주님의 그 말씀의 영향을 받지 못했고 심지어는 주님을 팔아버린 그 치명적인 짓을 저지른 이후에도 알량한 양심을 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문제를 풀어나갔던 그 가룟유다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하나님, 비록 똑같은 참 부끄러운 자리에 빠졌지만 여전히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눈물로 고백했던 베드로가 걸어간 그 길을
하나님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 행위의 완전함으로 그것을 자랑하며 행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전갈의 본능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철저하게 십자가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바로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